정말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이제 1등하고 막 당당하게 정말 이렇게 입국할 때 제 네. 뒤에서 이제 시합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잘 못한 선수들의 그런 마음이 아 이랬었겠구나.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예, 네. 제가 그런 마음들을 그 전에 잘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냥 이런 반성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역도를 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신 거예요? 그럼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17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14년. 14년. 네. 역도의 가장 큰 매력은 뭔 거예요? 아무래도 정말 제가 노력하고 또 공들이고 그 열정을 쏟은 만큼 그 기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운동이고 깨끗한 거짓말 운동.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 만약에 역도를 안 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그냥 정말 평범하게 지금도 뭐 되게 자신 없게 꿈도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역도하기 전에는 늘 자신감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그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아이였어요. 뭐 목표도 없었고 꿈도 없었었거든요. 근데 역도를 하면서 내가 꿈을 꿀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고 아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한 인생이고 너무너무 뿌듯한 일이구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저 생각하면 욕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죠.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장미라는 없다고 말했던 거에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운동만 진짜 운동에만 신경 쓸 수 있게 아빠는 밖으로, 엄마는 안으로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항상 시합 때 아빠가 쫓아다니시면서 아버님이 예, 항상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시합하는 거 꼭 찍으시고 또 엄마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그때 먹을 물하고 주스하고 반찬하고 항상 꼭 싸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요? 이것도 뭔가요? 이것도 뭔가요? 네. 아버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시죠. 네. 앉아. 네. 앉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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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랑 잠깐 악수했는데 힘이 아귀 힘이.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신발이가 그게 역도화인가요? 아니 그냥 아빠 신발이 그냥 신발이에요. 아 이게 무슨 얘기세요? 아니, 특이하셔가지고 네, 부산 국제시장 나왔고 네. 한 10년도 넘었어요 신발이에요. 네. 너무 깨끗하게 신으셨어요. 그러네. 장민환 선수가 승승장구 출연 결심하기까지 큰 힘을 드셨다고. 아버지께서요? 네. 그러기 전에 네. 이 캐비넷 승승장구. 네. 아 캐비넷이 아니고 캐비넷이요. 캐비넷도 캐비넷도 맞습니다. 캐비넷 맞아요. 네. S를 빼먹었어요. 네. 배가 고파가지고 네. 승승장구야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한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버지 다른 프로그램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유라니 네. 시합 끝나기 전에 네. 승승장구를 내가 몇 프로 봤어요. 네. 아. 배달도 붙었는지 참여 좀 해줬으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승승장구를 좀 해줘야겠다. 유라니한테 허락을 맡아갖고 장미란 날짜를 잡아서 지금 오늘 오게 됐다. 아 날짜 잡아서 장미란 선수 아버님한테 숨을 정말 잘 듣나 봐요. 그런가 봐요. 때부터. 네. 잘 들을 때는 듣고 예. 아니다면 또 죽어도 아니에요. 고집 있어요? 고집 있어야 이 운동 오는 거지. 고집 없으면 이런 운동 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출연 부탁을 드리기 전에 네. 아버님께서 먼저 제작진에 본인도 나가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아니 딸하고 잘났은 게 나오면 좋죠. 그럼 딸자랑 나와서 하셔야죠. 네.